네, 오늘은 종로의 추억의 음식을 한번 먹어보러 가고 있습니다. 추억의 음식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이 근처에서 설렁탕을 사주신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게 오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어렸을 때면 지금 나이가 나오니까 많아지네. 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한 곳으로 아버지께서 자주 데려갔던 종로의 아주 오래된 설렁탕집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어린 시절엔 뭐 별로 감흥이 있던 음식이 아니어서 당시엔 몰랐지만 지금은 아재 입맛이 되었는지 갑작스레 먹고 싶어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잘해도 이제 늙었어! 여튼 오늘은 설렁탕 특집으로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설렁탕집과 최근 저희가 정말 만족감 있게 다녀온 설렁탕집 이 두 곳을 소개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종로의 전설 김두환의 단골집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이문 설렁탕집입니다. 위치는 종로의 골목 깊숙이 있는데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센터마크 호텔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주차장을 가로질러 들어오시면 바로 이문 설렁탕이 여기 있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1904년도에 개업을 한 설렁탕집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첫 음식점으로 등록이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긴 세월 동안 주인이 4번 바뀌었으나 설렁탕의 표기도 옛날 그대로인 집입니다. 실내는 넓고 깔끔한 전석 입식 테이블로 방문했을 당시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고 별도의 룸도 준비가 되어 있어 단체 방문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 은행에서 많이 보던 수족관도 있어 뭔가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였고요. 2019년도에 이어 올해도 미쉐린 가이드를 받았는데 보통 미쉐린 가이드를 받은 식당들은 비싸고 심심한 옛 그대로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메뉴판은 요즘 가격이 쓰여져 있고요. 같이 동행한 소고기 전문가는 시그니처 메뉴인 설렁탕을 저는 요즘 무릎이 안 좋아 도가니탕을 특으로 주문해봤습니다. 이 뭔 개소리! 이 반찬은 국밥집에 꽂힌 김치와 깍두기 딱 두 가지. 대파도 잘 썰려져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물은 정수기물도 아닌 무려 보리차를 내어주십니다. 차려! 기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특도가니탕이 공깃밥과 함께 등장을 했고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설렁탕은 토렴식으로 소면과 부속고기들이 적당히 들어간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설렁탕부터 맛을 소금 완전 쳐야 돼. 여기 모든 탕이 동일한 육수를 사용하는데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운동하시는 분들이 오셔도 나트륨은 필수로 넣어주셔야 하고요. 너무 많은가? 아니 일단은 내가 먹어보고서 이러다 나 파도 취향껏 넣어주시면 됩니다. 파를 엄청 많이 넣어요. 파를 왜 이렇게 많이 세팅이 났겠어? 아하! 이래서 나는 국물을 안 먹어봐가지고 파국이다. 소금 많이 안 넣기 잘해서 소금이 보니까 엄청 짤 것 같이 생겨가지고 많이 넣으면 큰일 날 것 같은가? 왠지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설렁탕의 맛은? 어때요? 맛있어. 깍두기도 먹어볼게. 역시 김치 진짜 맛있다. 이번엔 함께 들어간 양치를 먹어보는데요. 소고기 전문가 취향엔 고기가 입에 맞지 않았는지 깍두기 국물로 감칠맛만 더했고요. 이번엔 도가니탕 차례. 가격이 비싼 만큼 도가니의 양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조금 넣었는데 진짜 간이 딱 되네. 다행히 소금 간은 적당했는데 국물이 뭔가 진하거나 걸쭉하진 않았고 약간 닝닝한 느낌이 있었고요. 솔직히 전 이곳의 국물보다는 이 도가니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도 이름 꽤나 날리는 도가니탕들은 많이 먹어봤지만 이곳의 도가니가 특히 더 쫀득거리고 탱글한 느낌을 받은 건 저만 그런지. 여튼 심심한 느낌의 국물은 김치가 대신 채워주는 느낌이라 주인공보다 더 빛나는 조연의 느낌이랄까요. 이 특유의 향이랑 뭐 이런 게 다 그대로 녹여져 있어. 옛날 맛 그대로. 나는 설렁탕과 곰탕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 설렁탕은 고기와 뼈를 넣고 끓여서 뽀얀 국물이고 곰탕은 고기만 넣고 끓인 육수라 맑고 갈색빛인데 요즘은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합니다. 뭐 맛만 좋으면 그만이죠 뭐.
소고기 전문가는 특유의 꼬릿한 향 때문에 고기를 다 저한테 넘겨주었는데요. 이건 설렁탕에 들어간 머리고기인데 상당히 쫀득거리는 식감이 인상적이었고요. 검티티한 이건 소의 비장인 지라라고 하는데 빈혈에 좋다니 꼭 드셔줘야 합니다. 맛은 베라 같던... 약간 닝닝한 육수의 맛은 깍두기 국물을 풀었을 때 정말 궁합이 잘 맞았는데요. 맛있는데 왜 맛있냐면 사실 고기 퀄리티는 별로 특별하진 않아요. 육수나 이 고기 퀄리티가 여기보다 더 맛있게 하는 데도 많아. 진짜 이 깍두기 하나는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여기에 그 젤라틴 같이 되어있는 고기 있었잖아. 그 고기가 이 집의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해. 그걸 먹으러 오는 거야, 나는. 만약에 형 온다면 이 깍두기가 생각나서 올 것 같아.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좋게 계산을 계산이요. 설렁탕에 들어가 있는 그 투명한 쫄깃쫄깃한 게 그게 뭐예요? 머리고기예요. 그게? 아, 옛날에 아버님이랑 한번 먹으러 왔었을 때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 아, 한번 이전에 했죠. 거기 안쪽에 세계발대가, 있다가 예, 세계바다였고 이사 온 지 지금 한 10년 됐어요. 설렁탕과 특도가니탕 총 3만원이 나왔고요. 인사동에 오면 전통차 한 잔은 마셔줘야겠죠. 그런데 바람지었는데 와 되게 신기하네. 어, 되게 신기하네. 근데 자기야 집에 이런 거 걸어놓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여튼 손흥민이 갔던 카페를 찾아가 봅니다. 소리 봐. 어? 소리 봐. 맛있겠다. 맛있네. 단판촉. 진짜 못 찾아.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그런데 감기가 또 떨어질 것 같은 맛. 요즘은 감기도 감기가 아니지. 코로나 생긴 이후로 감기 걸린 적 있어? 그러니까 몰라. 없지. 어, 거의 몰라. 밥과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인사동 카페는 못 참죠.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왕십리역 근처인데요. 네, 지금 가는 곳은 어디예요? 칼국수랑 만두? 칼국수랑 만두?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지나가다 봤어. 아, 그래? 차를 가져오기가 좀 약간 애매한데 저 건너편에 그게 있네. 아. 주차는 어려운 듯 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한 대밖에 안 됐죠. 그렇지. 바로 이곳인데요. 차도 골목 안쪽 바로 위치한 한옥이 눈에 띄어 늘 궁금해했던 곳인데 이제야 와봅니다. 11시간. 뭔가 이상해. 여기 시골지 같아요. 아니가. 그러니까 두 개 걸리래. 조심해야 돼. 그냥 자기네 자가에다가 서울에 이런 곳이. 아니 아내가 신세계네. 아, 아, 네. 아, 그쪽도 출입구예요? 예, 예. 네. 여기도 출입구인가? 아, 대청만. 테이블은 전석 좌식 테이블로 다리저림은 감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은 손님의 표정에서 이 집의 맛을 미리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역시 타임머신을 타고 마치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이런 자개장 역시 시골 할머니 집을 연상케 해 따스하면서 정감 가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왜 진정해 여기? 오지 않았지? 멀리 나와서 먹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이곳에서 주는 분위기나 정취는 시골집에 온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메뉴 역시 족자에 쓰여있어 그 예스러움을 더했고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설렁탕과 칼국수 그리고 소만두를 주문해봤습니다. 차례! 얼마 되지 않아 뽀얀 자태를 자랑하는 설렁탕과 밑반찬이 등장을 했는데요. 밑반찬은 석박지와 김치, 단출한 창 구성이었고 항아리에 당겨져 나와 그 맛이 상상이 갔습니다. 칼국수는 조금 시간이 걸리나 봐. 우선 칼국수를 뒤로 하고 설렁탕부터 살펴봤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 우려낸 듯한 뽀얀 육수와 양지로 보이는 고기, 국수 소면이 들어가 있었고 양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느낌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진짜 집에서 되게 푹 꼬아낸 그런 느낌. 아무런 간이 안 되어 있어 파와 소금은 취향껏 넣어주셔야 하고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그 사이 소고기 전문가가 주문한 칼국수도 나왔습니다. 좀 잘라놓을게. 이렇게 자르면 딱 보기에도 김치가 잘 익어 맛있어 보이는데요. 맛있어. 빡지는 정말 시원하고 이거는 맛있는데 은마상과 상어 칼국수 거기가 더 먹힌지. 아 그래. 본격적으로 시식 돌입. 밥은 역시 밥을 말아줘야 제맛을 느낄 수가 있죠. 설렁탕은 진하면서도 마일드함이 있었는데 들어간 고기까지 퍼석하지 않고 부드러워 상당히 제 입맛엔 잘 맞았고요. 크게 한술 떠서 김치를 척하고 얹어 먹으면 이 맛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상상이 갈 듯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번에는 칼국수를 맛볼 차례. 이번엔 소간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손만두인데요. 간이 달라. 안에가 너무 맛있겠다. 이거 진짜. 소간에다 좀 넣어줄게. 먹어봐. 과연 맛은 어떨지. 왜 말 못해? 입 없어? 소리 못 질러? 되게 보는 것만큼 맛있진 않아. 되게 당황했어. 아 당황했어. 맞아. 완전 수제 고퀄리티거든. 근데 맛이 그렇게까지 맛있진 않아. 상당히 맛있어 보이는데 맛이 없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요. 띠용하지 않지. 안에가 두부가 많이 들어가서 심심해. 여기 약간 평양? 밑간이 안 돼서 안 해. 그래. 근데 요거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만두가 좀 밋밋하신 분들은 요 김치를 이렇게 싸가지고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맞아요. 채즙이 꽉 차있어 입안에서 터지는 느낌은 좋았는데 간이 하나도 안 돼있어 꽤나 심심한 편이라 취향껏 김치에 콜라보해서 먹어보니 저희 입맛엔 간이 딱 맞더라고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나갈 때 보니 원산지는 거의 다 국산이었네요. 기분 좋게 계산을. 여기 생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 자리에는 15년 됐어요. 15년이요? 아 원래 다른 데에서 하시다가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당을 나설 때 보면 바로 옆에 뜨아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식사한 영수증을 가져가면 할인이 된다고 하니 방문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정말 이런 한옥이 주는 감성과 분위기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니 갈 때 이게 너무 웃겨. 이 테마공원 같은데 오늘 끝 이렇게 딱. 근데 나가면 완전히 차가 쌩쌩 달리는데. 그러니까. 자, 오늘은 설렁탕 특집으로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겨울 뜨끈한 보양식으로 설렁탕 한 그릇 어떠신가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